자연수 n에 대해서 abc 곱해서 2의 거듭 제곱이니까 abc도 2의 거듭 제곱일 겁니다. 1도 가능할 뻔 했는데 1보다 큰 했으니까 결국 abc는 각각 또 2의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a를 2의 x, b를 2의 y, c를 2의 z 이렇게 보면 1보다 크니까 xy는 0은 안될것 같아요. 이렇게 적었다라는 사실에서 xyz는 일단 1보다는 커야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지수 성질로 보면 이걸 다시 적어 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n이 되고 이 조건 만족해 주면 되겠네요. 자, 그렇다면 1 이상일 때 n이다. 이거 우리 중복조합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? 1x-1, y-1, z-1은 n-3이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3h에 n-3이라고 볼수 있겠죠. 얘가 28개랍니다. 이 부분씩만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. 그러면 3h에 n-3, 둘을 더하고 1을 빼니까 n-1c에 n-3이 되고, 여기서 그뺀 거랑 같으니까 n-c에 2가 되고, 많이 줄죠? 2분의 n-1, n-2는 28이다. 넘기니까 56이네요. n-1, n-2는 56, 7, 8. 8 곱하기 7. 큰거 비교해 보면 되겠네. n은 9가 되겠다. 이렇게. 9.